강인수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귀신을 보는 능력, 그런 능력 아닌 능력을 가졌는데 귀신을 무서워하고 또는 콩알간을 가진 캐릭터인데 친구였을 때는 몰랐던 부분을 보게 됐었고 정말 야생화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순수하게 자기의 열정을 드러낼 줄 알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공포 영화지만 안에 로맨스가 있는 감성 공포인 영화예요. 사실은 죽은 귀신이에요. 인수를 만나면서 그한테서 사랑을 느끼고 현진은 자기 안의 아픔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는 철없는 친구죠. 사이드로 조금만 더 빠질게. 해철이라는 역할인데요.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순정만 초적인 네,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같이 연기하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진짜 웃는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도 인상 찌푸린 일도 없었고 너무 편했어요. 친해서 연기하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첫 만남부터 너무 편안하게 촬영을 해서 재밌게 친구처럼 막대했어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잘해서 좋은 영화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